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오늘은 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무릉리에 위치한 땅인데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다 조망이 잘 나오는 그런 땅입니다. 가성비도 괜찮은 땅이니까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막 좀 잡초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이 땅까지만이 아니고 여기서 한 여기까지예요. 저쪽부터 해서 이렇게. 예, 한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돌담이 지금 약간 경계가 현황하고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옆에 주택 건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건축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땅이 되겠고요. 주변 모습 보여드리면은 일단 다 무릉리 하면 마늘이죠. 마늘밭으로 쓰시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 보시면은 한라산 조망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바다 조망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날씨까지 좋으니까 오늘 뭐 금상첨화네요. 사실은 제가 요 주택 소개를 해드렸었죠. 예, 그래서 요 주택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에는 뭐 전혀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컨테이너는 뭐 이 땅하고 저 집이 주인이 같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가운데 딱 놔두긴 하셨는데 저건 치워드릴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 그리고 전기 전부 다 토지 앞 도로에 매설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용한 무릉리 마을 한켠, 네, 끝자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좋은 게 주택이 지금 저쪽으로 좀 밀려서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당을 안쪽으로 하시고 찻길 쪽으로 해서 주택을 건축하시면 바다 조망이 쫙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라산 조망은 더 말도 없이 잘 나올 거고요. 그런 경관 좋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지금 여기가 250평 정도 되니까 두 개로 나눠서 지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세 개까지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일렬로 쫙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지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뭐 한 250평 정도의 정원을 갖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한 채만 지어서 건축을 하시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허가가 받아져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받으셔야 되는데 허가는 가능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요 인근의 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120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여기보다 넓은 땅이었죠. 근데 여기는 면적이 적당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10만원이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땅들이 나오는 겁니다. 파시는 분들도 팔기로 마음먹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예, 내가 좀 약간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매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좋은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거니까 이럴 때 진짜 제주도에 땅이나 집을 하나 갖고 싶으셨다, 이럴 때 매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정읍 무릉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면적은 814제곱미터, 246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이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하셔야 되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80%. 계획관리지역에 2차선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 건축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한 바다와 한라산 조망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다. 도로폭은 2차선 도로에 붙어 있고요. 전기하고 상하수도가 바로 토지 앞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10분이니까 적당하고요. 해안도로도 걸어서 12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대정 읍사무소는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무릉초등학교 하나로마트가 차로 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수월봉이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6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물을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요즘 주택수 아무래도 그 취득세 중과세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주택수 때문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여기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이니까 숙박시설로 건축을 해서 뭐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숙박업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주택수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주택수 고민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겠죠. 그런 아주 쓸모가 많은, 쓰임새가 많은 땅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건축하기 좋은 그런 전원주택 부지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